자주 오면 어떡하죠? 네? 자주 오면 어떡하죠? 자주 오면? 올 때마다 예뻐지니까, 그죠? 맞아요. 올 때마다 지금 하나하나씩 너무 예뻐졌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고객님은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이렇게 지금 관리하신 분인데 헤어라인이 지금 마지막이죠? 네. 네. 눈썹이랑 아이라인, 입술은 다 이제 시술을 마쳤고요. 1차 탈각이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딱 보시면 너무 자연스럽게 아직 리터치는 안 한 상태 1차 탈각 후 지금 모습인데요. 너무 자연스럽게 눈썹 결처럼 자연스럽게 됐고 아이라인은 꼬리 아이라인으로 하셨고 자 오늘 헤어라인 할 차례인데 헤어라인은 지금 전형적인 여자분들이 거의 이런 형태로 많이 빠지시죠. 이제 M자 라인하고 앞쪽에 3자 라인 여기가 빠지신 상태세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되게 예쁜 얼굴 라인인데 이 헤어 때문에 얼굴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위쪽이 또 한 번 볼륨이 있고 또 아래쪽에 볼륨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만약에 있으면 이 하관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 라인을 약간 종 모양으로 이렇게 또는 하트 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은 연예인 얼굴처럼 좀 많이 갸름해 보이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헤어라인은 어떻게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머리를 올렸을 때 네. 양쪽 대칭도 안 되어 있고 예쁘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르마 방향도 이제 네. 이쪽 저쪽 오래 바꾸다 보니까 많이 머리결이 뻗친다고 해야 맞아요. 될지 삐죽삐죽하게 네. 나와서 네. 헤어라인부터 앞머리가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네. 평상시에 헤어스타일이 어떤가요? 이 가르마가 이쪽 가르마예요? 네. 혹시? 이렇게? 제가 그쪽으로 만들었죠. 일부러. 이쪽으로 계속 타다 보니까 지금 네. 제 눈에 봐도 가르마 형성이 이쪽으로 나 있어요. 근데 모발 상태가 지금 보면 다 뻗친 머리예요. 뻗친 네. 머리. 뻗친 머리로 뿌리가 굉장히 살아있는 모발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 M자 라인에 여기 한번 보시면 모발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내려와 있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위로 뻗쳐 있어요. 뻗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고민이에요. 결을 평상시에 타는 방향으로 제가 결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보통은 지금 이런 형태에서 위쪽으로 묶어도 되게끔 결을 잡습니다. 잡는데 앞으로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감안해서 디자인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가르마 상관없이 올백할 때도 있고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조금 무난하게 네. 네,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마 라인 한번 보세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전이랑 후랑 딱 비교해보기 딱 좋은 이마가 되게 동그스름하고 굉장히 볼록하게 나 있어요. 있는데 정면으로 딱 보면 이 M자 라인 때문에 이마가 그렇게 볼록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볼록하고 동그스름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헤어라인 반영구를 딱 하는 순간 여기를 커버를 딱 해서 라인이 삐죽삐죽하지 않고 조금 고르게 약간 동그랗게 나 있으면 이마가 꼭 필로 맞은 것처럼 훨씬 볼록하고 예쁜 라인으로 바뀌어요.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정면 얼굴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자, 요 위치예요. 고객님 얼굴에 맞는 디자인은 환경 비율상 일단 여기까지 좀 가려줘야 되고요. 앞쪽 라인이 너무 어색하지 않게 지금 여기 광대 쪽이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를 막아버리면 여기가 좁아 보이면서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조금 확장된 라운드로 이제 이마 라인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엠보로 들어가는 라인은 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흑채 뿌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잔머리가 있는 듯한 그런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반영구 헤어라인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하얀 부분이 빛반사도 없이 좀 흑채 뿌린 듯하게 좀 어두워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SMP를 같이 겸하셔서 하셔야 되는 관리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결로만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라인이 마음에 드시면 여기 어둡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거울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얼굴 여기 광대도 작아 보이고, 네. 네, 여기서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광대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감안을 해서 제가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지금 얼굴 라인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시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헤어라인만 교정이 돼도 얼굴이 굉장히 세련되게 변하면서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면서 이제 조화롭게 그렇게 연출이 됩니다. 시술 부위 소독을 하겠습니다. 자, 색소는 헤어라인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6번 딥브라운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니들은 1825 니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라인 할 때는 색이 퍼지지 않게 일정한 깊이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 조절과 그리고 라인 결이 어색하지 않게 본인의 결하고 매우 흡사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컬러가 색소에 따라서 이제 약간 푸르게 변하거나 붉게 변하면 안 되고요. 안전성이라든지 컬러가 변색되지 않는 검증된 색소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선이 끊겨 보이거나 퍼지지 않게 일정한 깊이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결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제 너무 촘촘하게 하거나 선이 교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제 시술 결과물이 차이가 조금 나는 거죠. 근데 가르마를 타고 다니시면은 헤어가 M자 부분이 붕 뜨지 않아요? 그래서 스팅해서 아 눌러서? 눌러서 아 머리 길이로 누르는 거죠. 또 무게 있게 네네네 짧게는 절대 안 되죠? 예 떠서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오른쪽 결 방향과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헤어가 붕 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 방향으로 했을 때는 전혀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 더 제이비 라인이 조금 다른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어요. 자, 지금 시술은 거의 끝났습니다. 자주 오면 어떡하죠? 네? 자주 오면 어떡하죠? 자주 오면 올 때마다 예뻐지니까 그죠? 맞아요. 올 때마다 지금 하나하나씩 너무 예뻐졌어요. 화장이 잘 지워지는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효과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유지가 맞아요. 잘 되니까. 네. 궁금하시죠? 네. 네. 지금 피부가 시술 직후이기 때문에 살짝 예민해서 약간 시술 부위가 좀 빨개져 있는 상태고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라인이 지금 여기 3자였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가 M자였던 라인이 지금 약간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얼굴이 전체적으로 얘가 착색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얘가 풍성해 보이거든요. 지금은 시술 직후라서 약간 빨개진 것도 있고 그런데 착색되고 나면 여기가 잔머리처럼 보여요. 네. 네. 저희 영상 중에 헤어라인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결이 완전히 일반 분들하고 조금 다른 방향이에요. 지금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특히나 왼쪽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결이 언밸런스하게 될 수 있는 결인데 여기 보시면 디테일하게 이제 정말 자기 결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갔고요. 이 3자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로 뻗치는 머리인데 잘못하면은 어색할 수 있어요. 요거를 진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지금 시술이 들어갔습니다. 요쪽은 앞쪽에 머리카락이 없었고 요쪽은 머리카락이 처음에는 있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